6장 21절에서 28절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수족 부금을 가져다가 그들의 다른 피에 젖어서 그 피를 문지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기념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게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서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실천하는 신앙. 그렇죠? 영어로 해볼게요. Let us practice our faith. practice 하자는 거예요. practice는 실천하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자고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돌아오는 가을 학기에는 제가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요번부터는 요 가까운 신학교에서 이렇게 chance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신학교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지난주에는 실라버스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실라버스를 보면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라버스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보통 좋은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하실 때 기억나세요? 좋은 학생들은 먼저 실라버스를 잘 읽습니다. 그죠? 거기에 무슨 숙제를 언제 해야 되는지, 페이퍼는 언제 내야 되는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늦지 않게 잘 내서 좋은 학점을 받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자, 좋은 학생들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때 좋은 학생들이셨어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꼭 실러버스 하나도 안 읽고 저에게 여러 가지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꼭 늦게 페이퍼를 내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번도 자기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10번은 얘기했는데 한 번도 자기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지난 학기에 얼마 전에 그 프로페서 이밸류에이션 폼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평가에 뭐라 적혀있냐면 제가 코리안 인스트럭터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한 게 아니라 코리안 인스트럭터이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스케줄 따라 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제너러스하게 줬는데도 꼭 딴소리 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제대로 숙제도 안 하고 실러버스 안 읽고 제가 학점을 좋은 학점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그 학생들은 제가 패스턴지 압니다. 그런데 참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당연히 줄 수가 없죠. 그거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안 되고 학교 정책상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지나가며 말씀 묵상할 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학생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practice, 실천하는 학생인가? 아니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 별로 잘 듣지도 않고 그리고 딴소리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나한테 그런 말씀하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 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될까요? 실천할 때. 지금 적어보세요. 믿음은 실천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실천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Our faith, 그죠? becomes real faith when we practice it. 이 뒤에 게 중요해요. When we practice it. 우리가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Verse 21. 21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엘더들, 리더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그죠? 모든 지역을 돌면서 처음 난 것을 모두 다 멸하리라 하셨는데 이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리더를 불러놓고 나아가서 얘기하는데 나는 너희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죠? 우슬초 그 풀을 꺾어서 묶음을 가져다가 피를 적셔서 문에 바르라. 인방은요 좌우로 이렇게 돼 있는 제일 문 위쪽에 있는 걸 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주라고 어려운 말인데 문설주는 뭐냐면 door frame이에요. 그냥 문 그 가상자리, 그죠? 가장자리. 거기에다가 우슬초로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죠? 아침까지 뭐라고 그러죠? 22절에 아침까지 나가래요, 나가지 말래요. 나가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그러면 애굽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그거를 보고 넘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24절에 이 일을 규례로 삼아라.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 안 듣는 사람. 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이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별로 리더 말 중요하게 얘기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모세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장자를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에게 최선을,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말을 듣지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실까요? 그죠? 야고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시나요? 화면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필요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죠?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 자체가 없는 거. 영어로 읽어볼게요. What good is it, my brothers, if a man claims to have faith but has no deeds? Can such a faith save him? Suppose a brother or sister is without clothes and daily food. If one of you says to him, Go, I wish you well, keep warm and well fed. But does nothing about his physical needs, what good it is, 그죠? In the same way, faith by itself, if it's not accompanied by action, is dead.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죠? 행하지 않고는 죽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과도 성경 공부를 했지만 지금 아주 사람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계속적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한국 자체가 이 위기의 상황이에요. 너무 마음도 아프고 기도가 절로 되는 그런 한국의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삼성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철저히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단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나쁜 짓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실천 안 하고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그죠? 역사로 봐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죠 진노하셔서 벌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더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 지금 형편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생겨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경고가 아닌가.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가고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에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배웠으면 나는 실천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꼭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실천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할 의무가 있을까요?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나오는데 우리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God has given parents an important task. 그죠? It is to teach their children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26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2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계속 Passover tradition을 강조하고 강조하면 자녀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질문해요? 애들? 물론 질문하지만 잘 안 해요. 조금 크면 질문합니까? 질문 많아져요. 그죠? 어른이 되면 질문해요? 안 해요? 해요. 좀 더 심각한. 여러분 여기서는 아이들이 질문한다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려면 적어도 20 over 이렇게 돼야지 퀘스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그럴 때 우리 패런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아들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무슨 에세이를 써야 돼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할아버님이 북한 분이십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아버님 쪽이 북한 분인데 저희 아들한테 얘기해 줬더니 깜짝 놀랍니다. 여태까지 잘 들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죠? Great grandfather가 그죠? 우리 아들에게는 great grandfather가 되고 저에게는 grandfather. 할아버지가 되는데 할아버지가 함경도 쪽에서 오신 실향민인 거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해 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자라실 때 저희 할아버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참 많이 슬퍼하셨고 할아버님은 북한에서 오셨지만 전쟁 통해 실종되셨어요. 코리안 월 때. 그래서 예를 들어 국제시장이라든지 그런 영화를 보면 저도 아주 새롭게 그러한 실향민의 그런 서러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 히스토리를 아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빠 엄마가 살아온 방식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장성에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청년부에 하나가 달라진 게 준석 형제가 아주 지금은 없지만 없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텍스트에 거의 매일 기도 제목과 성경 구절을 올려요. 그리고 자기 전에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보입니다. 기도하고 올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목회자보다도 낫고 저는 어느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오히려 이 형제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구절을 올리고 자기도 기도하고 바빠요. 어느 때는 10시, 11시에도 들어가고 오늘도 예배 정말 오고 싶은데 선수들 치닥거리 하느냐고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성경 공부라도 꼭 하면 안 되냐고 오후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형제가 형제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텍스트라도 해주세요. 좋은 성경 구절 말씀이 있으면 영어를 찾으셔서 꼭 아빠 엄마는 이러한 그 또 테스티머니가 있고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됨을 압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습니다. 그죠? These commandments I give you today are to be upon your heart. Impress them. 이 them은 children이에요. Impress them on your... impress them.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On your children.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Tie them as symbols on your hands and bind them on your forehead. Write them on the door frame of your house and on your gates.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말씀 잘 보시면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도 말씀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합니까? 그죠? 누워 있는데 아빠 엄마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같으세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닮을 것입니다. 따라할 것입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자녀들은 사람들이 저희 자녀들이 저와 아내를 닮았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첫째로는 뭐 모습적으로 닮았다고 하면 영락 없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기분 나빠하든지 안 하든지 닮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닮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순종은 진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뭐가 진정한 믿음의 증거라고요? 순종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진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Obedience is the evidence of our true faith. Obedience라는 게 obedience to God's word.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그렇죠? 이게 요절 우리가 외워야 될 구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뭐 했다고요?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죠? 성경에 여기는 이제 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두 아들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Matthew 21 마태복음 21장 21장 27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8절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8, 29, 3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러분 두 아들이 나와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래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뭐래요? First born son이 Yes, yes sir. I will go and work.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키리는 go. 가지 않았어요. 근데 세컨 선을 불러다가 둘째를 불러다가 둘째한테 얘기합니다. 너 가서 포도원 밭에 가서 그죠? 일하라 했더니 둘째는 뭐래요? Yes 했어요? No 했어요? No 했어요. 근데 가다가
어때요? 마음을 붙여먹고 그리고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니네가 성경을 많이 알고 법을 많이 알고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채야지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희는 그냥 너희 좋을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종교의식만. 그렇게 꼬집으시면서 실천하는 거.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때요? 죄인들. 그죠? 비록 그들이 흠이 많고 그래도 예수님을 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그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아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이세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만 앞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건 철저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눈을 돌리셔야 돼요.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를 눈을 돌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채워주는 것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길인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죠? 앞으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큰 계명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성경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고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것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내어주어서 상대방이 잘 되도록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고 묵상해봐도 말씀을 해도 저 자신이 먼저 그거를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죠? 숫자는 작아도 여러분 일당백으로 말로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